링 각이냐고요? 나 맞춰볼게. 건보자를 쓸 정도면은 덧구 어때? 덧구, 덧구, 수도사, 링. 사실 몇개안 남았는데 링안 나올 것 같고. 덧구 어때? 요새 상영먹은 우리 핫한. 아, 웨스커 나오나? 총구네요. 야, 이거 총구인데 이거?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? 빠질게요. 한대. 어어, 와. 빨간 동전을 썼네. 멀리서 때리면 한 방. 저걸 왜 쓰나 했더니, 총구 유저인가봐요? 이러면은. 그니까, 무슨 얘기냐면은, 빨간 동전이 멀리서 맞추면은 죽는 거잖아. 근데 이제 멀리서 맞추는 세팅을 많이 할 정도로 총구를 팠다는 얘기가 되겠죠? 그죠? 그 빨도원을 많이 쓸 정도로. 총구 유저라니 무섭구만. 총구가 사실 이게 약한 캐릭이 아니거든. 오, 지하실 영상인데. 여기는 안 보네요. 등잔 밑이 어둡죠? 짜증나게 하기. 열받게 하기 성공. 1트 열받게 하기 성공.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간 다 끌렸는데 못 찾으면은 개빡치거든요. 그러니까 딱, 아, 포기하자 하고 갔는데 바로 소리 나면은 짜증나거든요. 1스택입니다. 한 3스택 정도 한 다음에 가져갈게요. 아우지까지 가봤어 쟤. 야, 발전기 왜 사픽이 왜안 키냐. 아, 저거 키고 죽지. 저거 안 죽으면 원감 당하는데. 웨시포기니션 것 같습니다. 하피 간데. 죽었네요. 아니, 키고 죽지. 나 파고만. 아, 발전기 99에서 안 돌리는 심리가 나는 너무 궁금해. 저랬다가 나중에 영되어 있는 꼴 보면은 피눈물 나는데, 그거를 안 겪어본 건가?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던데. 지금도 원감 맞았으면은 저거 25%에다가 깜상 맞으면 30%까지 했을 거 아니야? 까다로운데 저거. 총또한 대. 원감 맞았을 것 같다. 살려달라네. 아, 근데 살릴 때또한방 노리기 때문에 한 방에 죽었는데? 눈은 90 교환하면서 발전기는 99? 어어? 얼마나 너무나네. 아니, 이거 존나 억울한데, 이거? 잘못 눌렀어. 달릴게요. 아, 죽었나? 까비. 발전기 99대 있던 거 저거 하고 있네. 다시 키네요, 다시. 오케이, 그럼 켰으면 됐어. 왜 99했냐고요? 몰라. 중국인들은 이해 안 돼.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, 문은 그냥 따버리고, 99 해야 될 문은 그냥 따버리고, 안 따야 될, 켜야 될 발전기는 99 해놓고.
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. 어, 사피 발전기 그냥 잡는 거 이거 완전 정말 상남자네. 어, 저 폭발 해놓고. 그렇지, 빠방. 그렇지, 기절 먹었어. 나는 주사기 그냥 써버릴게. 지금 타이밍에 밀어붙여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. 여기 있네, 뭐가. 이피 간대? 아, 근데 우리 처음에 완전 엄청 힘들게 시작했는데, 게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엄청 유리해졌어요. 그죠? 원래는 엄청 불리했거든. 처음에 한 방으로 시작해가지고 3픽이 얘가 두 대를 맞았는데 둘 다 한 방에 죽어가지고 진짜 빡센데 도와줬어요. 오케이. 자, 가고. 찾을 수 있니?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니? 못하지? 못할 거야. 저쪽 끝에 발전기 막으러 가야겠지? 여기 소리 났는데? 야, 이게. 저쪽. 사픽이 한 대 맞아 죽겠다 이거. 오케이. 이러면은 우리 사픽이가 돌린 발전기에다가 살포시 덫을 얹어주고요. 그리고 도망을 일로 치자. 응, 안 갔어 글로. 아니, 저거를 또 한 방에 맞고 죽었다고? 아싸, 안 죽었네. 다행이네요. 소리 내버리기! 발전기 돌려버리기! 전 안 죽었네. 이픽 이픽 총 맞았는데 운 좋게 살았네. 좋됐다. 죽어버리기. 쭉 가보자. 계속 도와봐.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도망갈 것만 잘 정해봐. 한자만 내리고 죽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. 이거만 내리면은 상대 입장에서 요거 부서지면은 판자가, 아, 발전기가 100%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. 가불기. 그러니까 나를 잡더라도. 너의 킬수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. 쭉 튀어. 상대 급하거든요. 굉장히 급해. 이건 사거리도 안 닿았는데 계속 쏘고 있거든. 난 앞으로만 간다.
그래서 죽기만 해도 살려줄 거거든 애들이. 괜찮아 이거 끊어버리면 되죠. 그렇지. 오케이 맨. 얘들아 한방 조심하고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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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맨. 요거 개빡치기하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? 내가 봤을 땐 4스택 5스택은 쌓였거든요. 맨 마지막에 놓치기까지 합쳐가지고. 상대가 그 총구에 대한 실력은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져버렸네요. 이렇게 지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게 초반에 한방으로 삐삐통전으로 1킬 하고 시작했는데 운영에서 말렸어. 그 운영에서 말리는 거에는 바로 정면 충돌과 경량화가 한 몫을 했다. 아이 재밌었다. 살구하고 싶은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그게 나아. 알겠습니다. 그 파이팅. 저것만 하지 마세요. 저 퍽 제한만 걸지 말아봐. 내가 진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게. 돈 안 줘도 돼. 이제 MMR이 우선이야. 돈이야 내일 벌면 되고 내일 모레도 있고 3일후도 있고 4일후도 벌면 돼. 일단은 이 날아가버린 MMR을 어떻게 해보자. 맞아 이기적으로 해야 돼. 일단 여기 지옥부터 탈출해야 된다니까. 아이언에서 이거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야. 잠깐만. 옆으로 빠진 다음에 여기 주요 웨스커다. 이래버리면은 안 되고 가운데 걸 펴야겠는데. 주요 발전기부터 켜줄게요. 주요 발전기 말고 그냥 발전기 킬걸. 이게 사피기가 짝집 발전기 돌리나보다. 탈진 저 마인드 브레이크요. 원감 터지네요. 부서졌고 얘 여기서 뭐하지? 뭐야? 와 이건 몰랐다. 이번에 주사기로 한번 어그로 끌면 되거든요. 하네요. 근데 이번에 돌아가 버린 발전이 너무 클 걸? 너 입장에서? 까봐. 아 이거는 좀 아쉽다. 이거 저거 렉 걸려가지고 화면 전환 뒤틀려가지고 앞으로 직선으로 못 가서 죽었거든.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.
아 근데 방금 발전기가 이제 아마 2.5발전기가 다 돌아갔을 거야. 그래가지고 이번 거 되게 큰데 빨리 살리는 거는 뭐 나를 이제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건가? 어 아니 안 오네요 다행히도. 깜짝이야 씨. 깜짝이야. 어 진짜 깜짝 놀랐네. 어 발전기 돌리자. 상대가 특이하게 풍타 위주의 게임을 해요. 아마 그 맨 마지막에 내가 맞은 거 그거 저거 하지 않을까요? 그 슈퍼 런지? 아까 화면 뒤틀려가지고 잘 못 봤는데 슈퍼 런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러면은 게임 끝났죠. 여기서 이제 가운데 돌아가면은 상대는 이길 수 없어. 힐해줘! 오케이 살았다. 양반이야 양반. 안 뛰어다니네. 이러고 다 모아가지고 일로 가야지 일로.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일로 오라고. 아 이씨. 오케이 야 이거는 거의 온거 같은데? 여기 등잔 밑이라서 이렇게 안 오죠. 그래서 여기 등잔 밑이어가지고 여기 눈치 까기 힘들어. 가운데라고 생각하지. 자 끝을 내버리고 좋아요. 킬러가 되게 못 바꾸다. 하고 야 이거 풀이래 풀이래. 야 문 따면 안 돼. 다 연거리야. 야 야 이 새끼야. 야 이 야 따도 된다. 이거는 이젠 된다. 그리고 먼저 미리 한 대 더 맞아? 아니네. 끝났죠. 나가! 아 진짜 정말 답답하구만. 아니야 아니야 맞아주지마. 그렇지 가고 가고 다음 안 가고 못 가고. 안 돼. 오케이. 좋았다. 이번 판은 아주 양호했어요. 아주 양호했고 상대방이 너무 그 운영을 안 하고 대인전만 너무 치중을 하지 않았나. 이건 중국인식 플레이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. 차이나. 그러니까 진짜 앞만 보고 플레이하는 약간 황소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. 이런 거는 보통은 중국인입니다. 중국인 진짜 황소야. 그냥 그 빨간색만 보고 들이박는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게임하는
중국식 플레이죠.